네, 두 번째 이슈는요. 현재 시간 11일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CPI는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4월에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촉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꺾이게 되는 걸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지금 수급의 부재가 이거를 체크하고 가야 되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걸까요? 네, 그 4월 CPI가 이제 3월 CPI 상승률보다 높을 것인지 낮을 것인지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어제 뉴욕 증시도 빠졌고 막 이런 네. 영향이 이 CPI 지수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한번 하고 나가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3월 CPI가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승률이 무려 8.5%였거든요. 근데 이게 42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지금 다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4월 CPI가 이것보다는 조금 낮아진 물론 엄청 높습니다. 8.1%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8%대가 연속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도 이제 8.5%를 고점을 찍고 점점 낮아질 것이다. 이제 피크아웃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지금 다 부정적인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그래서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금리 이제 지금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주춤할 수 있지 않나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망치인 8.1%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만 이보다 낮게 발표가 될 경우 희망적으로 우리 시장 좀 반등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3월에도 한번 반등을 보였던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워낙 지금 엇갈리는 시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CPI가 예상치를 밑돌게 된다고 하면은 안도감 속에서 그래도 반등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적지 않습니다. 이게 3월 CPI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향후 좀 물가 오름세나 그래도 이제는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3월에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이제 18%나 급등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반영된 수준인데 4월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7%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유가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3월 굉장히 이제 고점이 아니었겠냐 좀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고 일단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겠냐 단기적으로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안에 사실 이제 이 방향성이 이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일단 사실 이제 유가가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지금 굉장히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6월 FOMC를 또 앞두고 굉장히 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1일 날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미국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또 공식적인 발언을 하게 될 텐데 그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떠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좀 꽤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5명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시장이 그때마다 특별한 얘기가 나오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네.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지 시각으로 9일에 이제 벌써 이제 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발언이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한 발언은 아니고 이제 파월 그 연준 그 총재 의장의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반복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그 0.5% 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수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 회의 연속으로 할 수 있고 이 75bp의 금리 인상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연준의 스탠스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배제하는 걸로 지금 다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초에 또 이제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그리고 톰 바킨 리치먼드 연준 총재 하면서 총 5명 정도의 연은 그 위원들의 지금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연설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좀 아무래도 변동성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올지 한번 외신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악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시장도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 확인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총재들의 발언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증시파워 시간을 통해서도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시장 대응 방법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4월 CPI에 대한 이야기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